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 간식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찰 옥수수 찌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근데 이거 아세요? 옥수수 삶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옥수수가 있고요. 또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껍질을 벗겨놓고 포장되어 있는 옥수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옥수수는 이미 껍질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손톱으로 꽉 눌렀는데도 안 들어가요. 좀 딱딱해요. 이거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. 이 옥수수 사실 때도 아무래도 이렇게 새파랗고 싱싱한 거 사셔야 돼요. 오래된 거는 수염도 말라져 있고 겉니파리가 약간 누렇게 떠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옥수수가 안에가 좀더 수분이 꽉안 차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좀더 딱딱한 것 같아요. 겉껍질을 벗기실 때는 한 껍질은 남겨두고 벗기셔요. 저 옥수수 삶았을 때 말랑말랑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수염은 이렇게 살살하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. 아까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금세 이렇게 쏙 들어가죠.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수분이 날아간 옥수수하고 이게 수분이 꽉찬 옥수수하고 삶는 시간이 달라요. 요거 수분이 있는 옥수수는 끓고 한 30분만 삶으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옥수수가 되고요. 수분이 날아간 요 옥수수는 30분 삶아도 좀 딱딱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1시간 정도 이상 삶아야 되고 혹시 압력밥솥 있으면 압력밥솥으로 삶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말랑말랑하게 되고요. 이건 버렸나요? 옥수수 수염으로 끓인 차가 구수하잖아. 그러니까 삶았을 때 이것도 같이 내면 옥수수가 아주 구수하게 삶아져. 옥수수를 한번 닦아야 되는데 더 넣어서 닦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안에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아요. 안에 살펴볼 겸 물은 옥수수가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세요. 소스금 한 스푼, 물은 한 1.3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솥에는. 그리고 누수가라고 있어요. 설탕 대신 저는 누수가를 사용할 거예요. 그러면 타는 옥수수처럼 약간 단맛을 낼수 있거든요. 누수가 반 스푼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옥수수 수염을 거름망에다 넣어서 이것도 같이 삶을 거예요. 그러면 옥수수가 아주 구수해지죠. 물이 조금 있으면 끓을 거예요. 끓어오르고 한 30분 동안 뚜껑을 덮고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 25분 정도 돼서 하나를 먹어보니까 너무 잘 익었어요. 싱싱해서 그런가 봐요. 요새 가는 곳마다 옥수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옥수수 사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몇 분만 딱 삶는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옥수수 상태에 따라 유도리 있게 삶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